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70회차 서기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권 71페이지 제3장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오다라고 해있는데, 달마대사 혈맹론이 다 끝났고요. 이제 관심론도 이제 반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관심론이 옛날에 궁예가 자기가 관심법을 터득했다라고 해가지고 관심법을 잘못 쓰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왕건이한테 왕자리를 물려주고 쫓겨나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관심법을 잘못 쓰면 그렇게 돼. 근데 바르게 배워서 쓰면 세상이 다 여여해져요. 이제 여러분들 관심법 반 정도 배웠어요. 그러면 관심법만 터득하면 옛날 선지식이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무리를 마음대로 걸어다닌다라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 정도는 날아다니고 반 정도는 걸어다녀야 돼. 지금 관심법 반을 했으니까. 어떻게 실험 한번 해봤어요? 자꾸 바람 타고 날아가잖아요. 맞아요. 하늘을 난다는 건 마음이 나는 것이요. 무리를 걷는다는 건 육신이 걷는 게 아니라 마음이 걷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치만 터득하면 뭐 어딘들 못 가요? 한순간 한마음 먹으면 미국도 갔다가 소련도 갔다가 그죠? 저 동남아도 갔다가 뭐 천지 다 가지요. 지옥에도 갔다가 극락에도 갔다가. 바로 그게 관심법이에요. 그래서 관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봐라는 얘기. 마음을 봐라. 마음을 보는 법이 관심법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으로 가자. 그 마음으로 가면 뭐예요? 관심법의 이치를 통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3장. 자, 72페이지에 있나요? 개송이? 그걸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정법 안중 무소득 이오 열반심의 만장엄 이라 육진공덕 무인회여 주도 수미치목서민 이라나 무호미아음. 정법의 눈 가운데는 정법의 눈. 자, 우리가 성철 스님 100일 법문 시간에 중도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화엄정 천태종 사상의 원교 사상, 중도 사상 공부를 했어요. 그럼 중도의 본성으로 돌아가면 결국 중도다라고 하는 건 있고 없음도 없고 선악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그 자체 마음을 우리는 중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우리는 정법이라고 해요. 정법. 세상의 법은 정법, 사법이 있어요. 정법, 사법. 그러면 흔히들 여러분들, 아이고, 저절은 정법 도량이야, 저절은 사법 도량이야, 이러는 거를 어느 종단이는 정법 도량이고, 어느 종단은 사법 도량이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정법은 무슨 법이냐? 원래대로 따져보면 부처님 가르침대로의 법이 정법이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 대로의 법이 사법이에요. 그럼 부처님 가르침의 법이 뭐라고 했어요? 중도의 법 이외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 오온이, 색수상행식의 작용이 전부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주면 정법이고, 이걸 하면 복이 오니까 이렇게 해라. 이걸 하면 재앙이 소멸이 되니까 이렇게 해라. 뭐를 몇번 써라. 몇번 읽어라. 이거는 탐욕을 추구하는 법이기 때문에 정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란 말이에요. 종단을 떠나서 그걸 추구하는 데는 다 사법이에요. 불법이 아니에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가르쳐 주는 데가 정법도량이에요. 그래서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고 선악이 없고 너와 내가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는 법이 정법이요. 사법은 뭐예요?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고 복도 있고 네가 원하는 소원도 이룰 수 있고 네가 지금 불편하는 고통도 없앨 수 있고 이거는 전부 뭐예요? 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의 눈 가운데는 정법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천수경에서 우리가 원화조득 지혜 아니다라고 했어. 지혜의 눈이다라고 했어. 그럼 지혜의 눈이 눈에다가 지혜를 써붙이거나 아니면은 요 안경에다 지혜 써가지고 지혜 쓰는 안경으로 보거나 이게 지혜 아니야? 아니야. 바로 내 마음의 오온이 공한 이치를 알고 그 마음으로 보는 눈이 지혜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법의 눈이야. 오온이 공한 이치의 눈으로 보는 그 눈 가운데는 공하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거늘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에 갈 때 어제 그저께도 저 화성에 있는 부부님이 오셔가지고 아, 살며시 왔는데 어쩌다가 얘기하다 보니까 나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하셨는데 결국 뭐 4시간 뺏고 갔지 갔는데 자기네들도 불자인데 스님 법문 들어보니까 완전히 도대체 이런 스님이 어디 계신가 하고 일부러 찾아왔다고 부부가 왔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자기네 딴에는 불법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참 뭐 했던 것이 스님하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정반대로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 붓다의 생에 그 BTN 통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너무 환인심이 난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온이 공한 이치의 정법의 눈으로 보면 공하기 때문에 얻을 게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얻는다 버린다라고 하면 정법이에요? 사법이에요? 사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절에 갈 때 내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어. 절에 가는 사람들은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랬더니 막 배를 잡고 웃대. 절에 갈 때 그냥 가, 뭐 얻으려고 가요? 도둑놈이지. 그러니까 얻으려고 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뺐잖아. 뭐 얼마 내라, 뭐 얼마 내라 이거. 그러면 머리 깎은 뭐예요? 영업 중. 그러니까 그거는 올바른 승려가 아니에요. 왜? 불교다라고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지. 불법을 전한다라고 하면 정법을 전해야지. 뭘 해라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해가지고 얼마 가져와라 라고 하면 이거는 아니지. 성철 스님이 맨날 그런 말씀 하시다 다른 스님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법문 한번 하셨다가 22년 4개월 동안 법문을 못 하셨잖아. 백년하면만 있었지. 종종을 하셨는데도 법문 못했어요. 왜? 그분이 나와서 법문하면 다른 절에 영향력이 가야 안 가요? 그러니까 법문 한 절을 안 만들어 드렸어. 그러니 지금 내 방송을 보라 하겠어. 다른 스님들이 안 보라 하겠어. 안 보라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기야. 불법을 바르게 안 가르친다는 이야기. 불법을 이용해가지고 뭐 해먹자는 이야기지. 자, 그러면 그런 건 있다, 없다, 크다, 작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 재앙을 없애야 되겠다는 건 사법이야. 정법은 복도, 재앙도 없어요. 업도, 공덕도 없어. 선악도 없어. 부처와 중생도 없어. 다 공이야. 이게 정법이에요. 정법의 눈 가운데는 얻을 바가 없거늘 열반심 밖에서 부질없이 장엄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열반심, 중도의 도, 본성. 이 밖에서 전부 움직인다는 거예요. 밖에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탐진치를 내는 이 마음에서 다 움직이지. 열반심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이야기예요. 절을 정법으로 보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정법이 아니니까 사법으로 하니까 열반심 밖에서 부질없이 장엄함이라. 육진이 공적함을 아느니 없으니. 육진이 뭐예요? 눈기 코여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번뇌의 티끌. 티끌 진짜를 써요. 눈기 코여 몸뜻이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루어야 되겠다 아유 저건 버려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지는 티끌. 이거를 바로 육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육진도 본래 마음이 공한 줄 알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만들고 있어. 그래서 본래의 공함을 아느니 없으니 수미산을 넘어뜨려서 바로 옥섬에 잠기게 한다. 수미산은 뭐예요? 바로 그런 걱정, 근심, 번뇌, 산. 그거를 그냥 확 무너뜨려가지고 옥섬, 달빛. 그게 바로 뭐예요? 공한 마음. 공한 마음으로 잠기게 하겠다. 공한 마음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 그게 바로 뭐예요? 본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요몇 글자 안 되는 이 글자 속에 부처님 가르침이 쥐 들어있어. 그 몇십 년 동안 뭐 하러 다니는겨? 이 16글자만 알면 끝나는 놈을. 그러지 않아요? 바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드무니까 그래. 300년을 다녀봐. 어디 가서 제대로 배워. 사람은 누구나 잘못이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근데 이것도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열반이에요. 열반. 지가 잘못을 저지른지 모르니까 이것도 열반이요. 그러잖아요? 네. 행도.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 22장 도를 행하는 법. 그럼 도를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바른 도를 행할 수 있느냐? 자, 우육시 행도자는 소위 육군지 중에 어일체시의 상행불도니라 그랬어요. 자, 하루에 여섯 차례 도를 행한다는 것은, 자, 하루에 여섯 차례씩 여러분들 경전에 보면은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 육분정근 하라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해서 하루에 여섯 번씩 기도하고 절하고 해. 그래서 언제서부터 해? 시계 맞춰놓고 3시나 3시 반에 딱눈 뜨면 그때서부터 전구업진은 난 몰라 다나다라 뭐 이거 하기 시작해. 그래서 언제까지 해? 밤중에 자기 전에 이제 복이 온다니까 광명진은 하는 게 어세가 빠지게. 그래서 하루에 6번씩 해. 하루 6차례 도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소위 육근으로 일체 모든 때에 불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여섯 차례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붓다를 강의할 때에, 바로 뭐라 그랬어? 자, 이게, 좀 크게 써야 되겠네. 자, 우리의 눈 써. 눈, 코, 입이요. 이게 한자로 보면 뭐예요? 고통고자요. 그래, 우리 육신 자체도 뭐예요? 고통으로 만들어진 놈이고요. 그럼 고통이 없기를 바라면 그게 뭐예요? 고통이요. 코에 태어났어, 사바세계. 고통의 세계에 태어났어. 그럼 고통받는 건 지극히 뭐예요? 당연한 것이요. 고통을 안 받으려고 하면 뭐예요? 그게 고통이요. 아, 부부가 결혼을 했어. 부부싸움 안 하려고 하면 뭐예요? 그게? 고통이요. 싸우게 되면 싸워야지. 풀때 풀더라도. 그러잖아요? 안 싸우면 무슨 재미로 살아? 싸워야 자꾸 진전이 있지. 잘못된 거 고쳐나가고, 좋은 거는 발전해 나가고. 그러니까 세상 숨 쉬는 자체가 뭐예요? 고통이요. 미세먼지 많은데 숨 쉬려고 해봐요. 이것도 고통이요. 그래서 고통고자로 된게 우리 사람 얼굴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눈은 도시로 고치고, 귀는 지혜로 고치고, 코는 인욕으로 고치고, 혀, 입은 뭐예요? 정진으로 고치고, 또 몸은 선정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마음은 지혜를 깨달아라. 근데 복잡하면 이거 바빠 죽겠는데 하기 싫다 그러면 간단해. 뭐 하나만 하면 돼? 지혜,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그냥 끝나버려. 뭐 세상 사는 거다 고통이지 하면 열받을 일 하나도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 인정만 하면 돼. 여러분들 태어났으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생자필면 회자정리야. 뭐야?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 만나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헤어져. 사랑하면 반드시 뭐예요? 눈물 쏟아.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한다라고 했어. 근데 사랑을 안 하면 눈물 쏟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만나면 헤어질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태어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죽는 거 당연한 거고, 눈물 쏟는 거 당연하고, 고통받는 거 당연하죠. 그럼 그거 안 받으려고 해서 돼야 안 돼? 그러느냐 하면 아무 고통도 없어. 그러면 열반이라. 그냥 부처되는 겨. 자연의 이치로 오는 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 지금 겨울이 왔으면 추우니까 오바 입으면 되지. 오바 안 입고, 아이고, 날씨가 왜 이렇게 추워. 좀 따뜻해야지 나가서 빌면, 절하면, 연불 독경하면 따뜻해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열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소위 육군으로 눈기 코요 몸뜻이 전부 우리 번뇌를 만들기 때문에 하루에 6번 정진하고 돌을 닦아라는 건 눈기 코요 몸뜻을 다스리려는 얘기요. 6번을 하려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욕을 해도 에이그 본래는 공이었는데, 그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나한테 욕을 해도 아이고 본래는 공이었는데 하는 이치를 배워서 그걸 수행해가지고 그걸 터득해라라고 하는 거지. 6번씩 남모라 다나 이거 하라는 얘기 아니요. 그 얘기요. 그래서 불자는 각야라 즉시 수재각행하여 조목육군하고 육정이 청정하여 장시불사를 명이 육시행돈이라 그랬어요. 부처님은 깨달은 자라 항상 일체의 깨달은 행을 닦아서 육근을 조복하고 나오잖아. 육근 안입이 설신이 눈기코의 몸을 조복하고 육정이 청정하여 그것으로 인해서 정이 생겨, 문제가 생겨, 좋고 나쁘다, 유정이잖아. 우리 사람들은 유정이잖아. 정이 있는 동물이잖아. 그것으로 인해서 육정이 생겨.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이거 만들어가지고 또 혼자 찍고 까불고 열받았다, 어쨌다, 또 자기 뜻대로 해하고 좋아했다. 또 뭐하는 겨, 다들. 영원히 청정함을 버리지 않는 것. 육정이 청정해서 영원히 청정함을 버리지 않는 것을 6차례의 도를 실천한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눈이 코여 몸으로 인해서 좋고 나쁨이 이루어진 모든 것을 다 텅텅 비워버리면 좋아할 일도 화낼 일도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요? 도를 실천한다는 이야기요. 도를 실천한다 해가지고 철 이쁘게 하고 남모라 이거 아니요. 그거는 뭐요? 도를 실천하는 게 아니라 뭐요? 도둑심을 키우는 거요. 똑같은 돈인데 부처님 말씀하신 육근을 다스리는 돈은 도도자를 쓰는데 탐심을 내가지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6번씩 하는 건 무슨 도야? 도둑도자를 쓰는 겨. 탑자는 신심해라 상명각해로 수뇨 신심하여 염념부정이 명유탑이니라. 탑이란 몸과 마음이라. 이게 이제 뭐가 나와? 탑돌이가 나와. 탑돌이. 여러분들 저 탑이 뭐라고 그랬어? 제가? 무덤이요. 인도식 무덤. 근데 밤새도록 왜 스님들 무덤에 가서 그거 하고 있어? 정하고 싶으면 자기 조상님 무덤 가서 돌아. 밤새도록 산소에 가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탑돌이는 그 탑 도는 게 탑돌이가 아니야. 내 육신을 탑이라고 그래요. 내 육신을. 내 육신을 탑이라고 그래. 그럼 탑을 돈다? 뭐가? 지혜가. 지혜를 내 온 몸과 마음에 돌리는 거를 탑돌이라고 하지. 그 무덤 탑에 가서 도는 걸 탑돌이라고 안 해. 근데 역사 가르치는 선생님도 뭐 그런 식으로 가르치되 탑 돌고 뭐 이러는 걸로 복 받는다고. 아, 난 불교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학원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면 일반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잖아. 그럼 그게 법을 전하는 게요? 병을 전하는 게요? 다 전염병 환자들이요? 다. 내가 볼 때. 봐, 우리는 죽음은 돌아간다라고 해요. 돌아가. 온 곳으로 가니까 돌아간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재가 돼서 돌아가든 묻혀서 돌아가든 어디로 돌아가요? 자연으로 돌아가. 그럼 어디에서 왔어? 자연에서 왔어. 자연에서 아버지 씨를 받아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바로 뭐예요? 어머니 자궁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 왔어.
그럼 온대로 다시 가야 돼. 온대로 다시 가니까 돌아갔다고 그래.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실 수 없어.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게 어머니 자궁이야. 어머니 자궁 모양을 만들어서 이 자궁 속으로 들여보내는 거요. 그래놓고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야. 뭐 별거 있는 줄 알아. 그게 돌아간 거요. 지수와 부귀 인연의 화합이 돼서 왔으니까 지수와 부귀 인연이 돼서 가. 애기뽀가 양수가 차여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강을 건너서 나왔어. 그래서 갈 때는 꼭 뭐예요? 강을 건너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가. 우리 불교에서는 누가 꼭 데려가? 뱃사공 아저씨가 탁 배에서 지팡이 들고서 데려가잖아? 꼭강 건너가잖아? 강 건너 왔기 때문에 강 건너 가는 기여. 뭐 별거 하나도 없어.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요? 강원도요? 충청도요? 자연이 자연. 지수와풍. 그러니까 나이를 먹을수록 고향하고 가까워지는 걸 좋아해. 고향이 그리워져. 흙냄새가 좋고, 풀이 좋고, 자연이 좋고, 식물이 좋고, 산이 좋고. 왜? 조금 있으면 뭐온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탑돌이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 마음이 탑이고, 아, 내 몸이 탑이고, 내 마음에서 지혜를 돌리는 게 탑돌이에요. 과거재생이 중행자도하여 석 열반나기연을 금시세인의 구해탈자가 불의 사리허니 함영행돌이요. 과거의 모든 성현들이 일찍 이러한 도를 실천하여 열반락을 얻으셨거늘 금세의 세상 사람들은 해탈을 구하는 자가 가르침의 이치를 만나지 않으려하니 어찌 도를 구한다고 이름하리요. 자, 여러분들 자식들 뭣들 다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부자 되는 게 좋겠어? 가난한 게 되는 게 좋겠어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빌면 돼. 하늘에서 부자하고 뚝 떨어지기를 바랴? 노력을 한다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땅이나 판다고 금덩이 나와? 조사를 해서 금덩이 있는 땅 파야 돼.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 부자 되고 싶으면 제발 와. 배워. 배우지 않고 부자 되기를 바라면 뭐요? 도둑놈도 아주 상도둑놈들이요. 부자 되는 법 바쁘다고 못 배워. 근데 부자는 되고 싶어 해. 언어도단이지. 부자 되기를 포기하든가.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 되는 법을 배우든가. 순도둑놈들이야, 순도둑놈들. 성철 스님 삼천배야 사람 만나줬죠? 왜 그랬을까? 도둑심 버리라고. 삼천배 하는 동안 도둑심 그나마 좀 떨굴 수 있을까? 그래서 삼천배 하는 사람만 만나줬어. 그냥 당신 만나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야. 대부분 일주문 들어올 때, 아, 내가 어느 집 사장인데, 내가 누군데, 이러고 들어오잖아. 그리고 돈탁 주고, 스님, 기도 좀 부탁하세요. 열받지. 불교에 대해서 배우러 왔으면, 불자로서 와서 배움을 얻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스님들은 뭐예요? 얼마 가져와? 해서, 돈 많이 가져오는 사람은 자기 방 옆에까지 차 끌고 들어오게 하고, 중간쯤 가져온 사람은 중간쯤에 세워놓고 오게 하고, 조금 가져온 사람은 저 일주문 밖에 세워놓고 걸어 들어오게 하잖아. 그러니까 성철 스님 그게 열받쳐가지고, 무조건 지위가 높든 낮든, 뭐, 장관이든 아니든 뭐요, 삼천배를 해서 어느 정도 네가 불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오면, 나도 중으로서 나한테 얼마 가져와 이거 안 하고 부처님 가르침 있는 대로 가르쳐 주겠다. 적어도 3,000배는 해야 그 이치를 알거 아니냐 해서 공부하라니까 안 하니까 6개월 1년 하라니까 안 하니까 3,000배라도 해서 뭐예요? 들어와라. 그래서 그런겨. 나가 똑같이 여러분들 나 상담하자고 전화 온 사람 엄청 많아. 요즘 뵀으면 좋겠다고. 오라 그래. 언제 오라 그래? 일요일 날 아침에 와서 저녁 때까지 강의 들으면 내가 상의해 준다 그래. 지난번에도 한번 왔다 오면 상담하러 왔다가 중간에 어떻게 돼? 내가 들락달락 하니까 가라고 보냈잖아. 안 들으면 나도 얘기 안 해주겠다는 거요. 내가 그거 장사로 해? 아니면 뭐예요? 불법을 가르치려고 나 하는 기요.
절대 안 만나주지, 내가. 그냥 만나줘봐. 스님, 나 언제 부자 돼요? 우리 아들은 뭘 시키면 좋을까요? 이런 것만 물어볼게요. 뭘 하든 부자가 되는 법은 뭐예요? 부자 되는 정신력을 가지면 부자를 하고, 뭘 하든 인내와 끈기 없이 노력을 안 하면 다 망하는 거지. 뭘 하면 부자 되느냐? 어느 장사를 시키면 잘 될까? 웃기지들 마. 썩어빠진 정신력으로 수십억을 밀어줘봐. 6개월 후에 망하느냐, 1년 후에 망하느냐, 그 차이지. 다 망하지. 정신력이 안 돼 있는데, 정신력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 안 만나는겨. 적어도 몇 시간이라도 들어봐란 얘기여. 상담 온 사람들 거의 90%가 그래. 상담하러 와서 하루 종일 들어. 그럼 무슨 거 물어보려고 그럼, 아이 스님 오늘 법문 시간에 답 다 나왔어, 이러거든. 바로 금세의 세상 사람들은 해탈을 구하는 자가 가르침의 이치를 만나지 않으려 하니 어찌 도를 구한다고 이름하리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부자 될 만한 법을 안 배우니 어찌 부자가 될려 하는 거예요. 절견금시 둔근지배가 증불래 행하고 유집 회구하여 장지를 신하니라. 몰래 보는 요즘 시대의 둔한 근기의 무리들이 안으로 실천행은 닦지 않고 오직 밖으로 구하려는 집착을 하며 그냥 그대로 몸에 끄달리느라. 뭐냐? 결국 우리 깨달음 어디에 있어요? 다? 마음에 있어. 행복을 느끼는 것도 마음, 불행을 느끼는 것도 마음, 그지요? 좋다를 느끼는 것도 마음, 싫다를 느끼는 것도 마음. 그러면 행복을 느끼려면 행복의 원인을 찾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 오욕락에서 찾아. 오욕락에서. 그러니까 권력, 명예, 재물, 어? 색, 또 수면, 이런 오욕락에서 찾아. 오욕락에서 찾는 건 한계가 있어요. 왜? 써버리면 뭐예요? 또 더 많은 거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번뇌가 끊이질 않아. 거기에서 찾을 게 아니라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내 마음에서 찾아야 돼. 내 마음에서. 그럼 마음에서 찾는다니까 내 마음에서 찾으면 되지, 이런 사람들 많아. 찾는 법을 알아야 찾지. 찾는 법을. 찾는 법도 모르고 뭐 맨 땅에 헤딩하고 있어. 밥상이 어디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럼 밥 먹을 수 있어? 마음의 지혜야. 마음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야. 그러잖아요? 바로 부자 되는 법, 지혜로운 법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찾으려니까 전부 뭐예요? 밖으로만 다녀, 밖으로만. 불쌍해, 저라고. 야, 어디에서 한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대. 밤중부터 새벽까지 신랑 밥도 안 주고 가. 뭐 미꾸라지 방생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신랑 밥도 안 챙겨주고 새벽부터 그냥 미꾸라지 사느라고 정신없어. 가가지고 풀어주고 아 쩌고 올 때는 그냥 코 먹고 아 흔드는 거야. 이래가지고 들어오고. 그게 무슨 에휴. 신랑 잘못하고 자식이 잘못한 거 인간이니까 잘못할 수 있어.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걸 떨궈주는 거야. 힘내세요. 용기 내요. 아이, 힘들 때도 있지. 그게 방생이야. 노을방. 살생. 걱정, 근심을 놔서 편안하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게 방생이지. 무슨 미꾸라지.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은 뻑이고 또 자라사가지고 자라배에다 또 매직으로 이름 써. 아이고, 정말. 요새 간탑하며 이래야 주치하니 주차 비록해 하느라 주자 비록해 하느라. 그래도 내가 많이 변했어. 그전에 뒤이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딱딱 끝나잖아. 위험수위까지 딱 가서 딱 끝내. 수행 좀 했어 저도. 이어진 성의 일무 이기니라. 미호집에는 심성 감이녀 인절 있어요. 세간의 탑주의를 밤낮으로 신속하게 돌고 있으니 스스로 자신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참된 성품에 한 가지의 이익도 없느니라. 미혹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의 지나친 정성이 가히 애처롭기만 할 뿐이로다. 얼마나 애처로워 보이면 탑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할게요. 달빛이 보이는데 탑에 가서 이렇게 쇠가 빠지게 하는데도 그냥 이러고만 있는겨. 얼마나 불쌍들해.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지, 입으로. 이러고 다녀요. 난. 무엇들 하는 게 여기에.
자, 우리가 절에 가서 불공 기도를 하다 보면 정근을 해요. 정근. 남의영산 불멸 학수상전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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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 그러면 정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찬탄이에요. 그거 많이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거든. 근데 저 남쪽에 가도 밤새도록 뭐 약사 이하랩을 밤새도록 야 밤새도록 지극정성 지금이면 뭐 지극정성이면 뭐뭐 지성 뭐 지성이 뭐어뭐 지성으로 보면 뭐 감천이 온다 뭐뭐 뭐? 그것도 잊어먹었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차라리 산에 있는 돌 하나 사서 조각가한테 시키면 한 2천만 원 주면 돼. 집에다 하나 약사 레벨 상 보셔놔. 동네 사람들 와서 시주하고 빌 거야. 그게 이루게 해준다면. 서가모니불을 찾는 건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아본사 서가모니불했는데 영산회상에 설하신 영원히 멸하지 않는 진리. 부처님의 진리는 멸하지 않아요. 부처님은 돌아가셨지만 또한 학수상전이야. 학은 소나무에 기대서 살고 소나무는 학의 배설물을 통해서 병균을 없애고 서로 의지하고 살았고 악어와 악어새와 같지요. 그래서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그 가르침에 안주해서 나가 바로 뭐예요? 열반락을 이루겠다. 이런 뜻이 학수상전이야. 그래서 시아본사, 언제인지는 모르, 아, 누구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시아, 나에 이르기까지, 언제인서부터는 모르지만,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 때, 또, 나에 이르기까지, 본사, 본래의 스승이신, 본래 인간의 참됨을 가르쳐 주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겠나이다.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나이다. 가르침에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거야. 그거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 하다 보면 입에서 불 나? 나 이런 참. 아, 입에서 불이 나냐고! 내가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서는 아주 죽겠어. 배가 아파서 그럼. 소화제 하면 소화돼? 무슨 서가모니불, 뭐 약사레불, 아이고 참. 거기 있는 돌들이 죄 웃어, 죄. 그것도 모르지? 그러니, 모르니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들 있지. 모르니, 어리석으니. 한 가지 소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왜 거기 가서 하고 있어? 거기 있는 스님이 트럼프 되지. 미쳤다고 거기서 스님 해. 트럼프 하지. 그리고 진짜 이루어지면 소문 내겠어. 일곱 겹으로 문 꼭꼭 잠가놓고서는 경비병 배치하겠어. 어이구. 또 하나 나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이야. 욕계 세계 무세계 모든 중생들을 이끌어주시고 테란스파 사생의 자유로운 아버지. 지금 내 이르고 나 이르기까지 근본된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라고 해. 그래서 서가모니불 정근을 해. 그럼 약사열의 정근은 뭐요? 나무 동방 만월세계 12대원 약사류광 열애불에 동방 만월세계에서 12대원 성취하신 약사류광 열애불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약사열애불은 동쪽을 나타낸다라고 그랬어. 우리 인생에 30대라고 그랬어. 하루에 아침 9시라고 그랬어. 시작하는 때. 그러니까 원하는 게 많아. 바라는 게 많아. 성공하고 싶어. 하루 일과를 즐겁게 보내고 싶어. 인생 성공하고 싶어. 그러니까 바라는 게 많으니까 부처님이 약사열애불을 만들어가지고 12가지 원을 뭐예요? 세워서 이 깨우침을 얻은 부처를 약사의 레벨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약사의 레벨이라는 것이 빌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어 잘하고 싶으면 영어 선생님 모셔다 놓고 영어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야 돼. 영어 선생님한테 빌어야 돼. 그러면 약사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돼. 약사의 부처님한테 빌어야 돼. 그래, 약사열의 부처님이 12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 됐으니까, 약사열의 부처님이 12가지 원을 세워서 부처 되니 가르침을 너도 배워서,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하고, 네가 원하는 거 12가지 다 이루어라! 이렇게 갖다 놨어. 그래서 바로 동방에 있는, 12가지 원 성취하신 약사열의 부처님, 당신 가르침을 배우겠나이다고 다지는 게 바로 약사열의 부처님 정근이야.
뭐 그것만이 하면 소원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것만 하고 있어. 밤새도록, 야, 밤새도록. 신랑이 밥 달라고 그래도, 아이고, 가만히 있어요. 나 지금 한 100번만 하면 돼. 야, 악사이레블, 악사이레블. 가만히 있어요. 야, 악사이레블. 이러고 있어요. 참, 불쌍한 건지. 쌀값만 자꾸 축내고 있어. 근데 본인이 그럴 줄 모르고 있잖아. 에휴, 더 야단을 치고 싶어도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못하나. 이것도 또 하다 말았네. 아, 여기는 또뭐 개성도 없네. 개성인 데까지는 가히 개성할 텐데. 아, 23번째 재계. 재계. 몸과 마음을 닦으면서 계를 지키는 법에 있는 개성 하나. 딱 간단하게나마 하나 하고 끝냅시다. 자. 후지 제자는 당수회의 부달끼리 하면 도시여 공인이라나 죄를 지키는 자는 반드시 그 의미를 알아야 하느니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공연이 헛된 공력만 소비하느니라. 제라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걸 제인 줄 알잖아. 아니야, 이게 재기할 제자야. 재기할 제자는 뭐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는다. 물로 싹 몸을 닦듯이 지혜의 물로 뭐예요? 마음을 닦아내는 거를 재계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 재지내라 그러면 뭐 천도제니 무슨 제니 뭐다뭐 제일 관음제일 지장제일 이 제자를 쓰는데 가서 빌고 기도하는 게 제인 줄 알아? 아니야. 지장제일은 지장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관음제일은 관음보살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진리에서 내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뭐에 닦는 거 이거를 제일이라고 그래. 이걸 제라고 그래. 근데 이걸 제라 그러는데 제라고 하는 뜻을 무슨 기도하는 걸로 알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서 수입의 보탬이 되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영문 모르는 사람은 또 머리 깎으신 분이, 높으신 분이 말씀하셨다고, 예 하면서 거기 잘도 갖다 바쳐. 열심히들 샤. 거기에 대해서 바른 거를 아는 법을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여러분들, 달마대사 선관법 제7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